확실한 건 만약에 내가 여기 살잖아요. 이 집 나한테 단골 될 것 같아. 인도네시아 음식이 뭐 양념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게 한국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 자, 여러분들, 1969년부터 한 완전 발리 현지 음식만 만드는 식당이에요. 여기입니다. 어때? 들어가 볼까요? 오, 이 안에. Hi. Is this a restaurant? Yes, restaurant. Maze Warung? Yes, Madis Warung. Ah, Madis Warung? Yes, Madis Warung. Oh, I'm come here for Balinese food. Okay. How many people? One. Only one. Okay. Yeah. Yes, follow me, please. Okay. And I saw this place from Google Map. Yes. This place also have like a dance or like a performance or something. Performance every weekend. Yeah. Huh? Weekend. On weekend. Yeah. Where is the performance stage? It's over there. Yes. I see. 마데즈 와롱인데. 아, 여기가 주말에만 공연이 있다네. 어, 여기가 무대네. 요쪽이 무대입니다. 요쪽이 무대고, 야, 여기 식당 구조가 신기한 게 식당 사방에 쇼핑몰이 있네. 야, 여기는 스미니악에 있는 마데즈 와룽. 1969년부터 운영한 발리 음식점. 야, 인도네시아 음식도 아닌 말 그대로 순수 발리니스 음식점. 진짜 넓어요. 내가 봤을 때 테이블 수가, 야, 이거 테이블 수 몇 개냐? 100개는 그냥 거뜬한 것 같은데, 테이블 수. Yes, please. The best popular here is nasi campur special. Best. The best halal. Nasi campur. Yeah, this meat rice. Nasi campur special. Yeah. 자, 여러분들 일단 주스 한 개 시키고 좀 보자. Tomato juice. No sugar. That's it. Yeah, yeah, yeah. One tomato juice, no sugar. Yeah. All right. Okay. 아, 굉장히 친절한데. 그리고 여기가 발리니스 푸드인데 필수로 먹어야 할 것들을 좀 시켜보자. 일단 필수로 먹어야 될 게 나시 짬부르, 이거 꼭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렌당, 미고랭, 나시 짬부르 바비 굴린. 야, 이걸 내가 다 먹을 수는 없잖아. 두 개만 시키자, 여러분들. 일단 이 식당의 1위 메뉴가 나시 짬부르야. 2위가 사테 바비, 3위가 미고랭, 4위가 렌당이야. I want a one 나시 짬부르. One 나시 짬부르, but spicy. I like spicy. Oh, you like spicy. Ah. One special or special and normal, what is different? Different. Special with satay lilit ayam, with boiled egg, and with chili corn. Oh, okay. Special. Special. Special, yeah. And what is this? This is oxtail soup. This oxtail soup, sorry. Oxtail? What is oxtail? Oxtail is tail of beef. A beef? One oxtail soup. This comes with steamed rice. Okay. 아, 여러분들 여기 소꼬리찌개 있네. 아니, 소꼬리탕. 소꼬리탕 있어. I order this two. Okay. And maybe later. Yeah, maybe I'm add later. More. Yeah, yeah, yeah. 자, 일단 두 개 시켰습니다. 소꼬리탕 한 개랑, 그러니까 소꼬리 수프이죠. 소꼬리국. 이것도 발리 음식이야. 소꼬리 음식이, 소꼬리탕이랑 그다음에 나시 짬부르. 그다음에 다른 거는 이따가 또 시키자. Tomato juice. Thank you. No sugar. Yeah? No sugar. Yes. 여러분들 토마토 주스 2,500원. 아우, 좋아. Okay. All right. Okay. 어우, 야, 냄새 죽인다. 야, 잠깐만. 자, 여러분들. 발리 소꼬리탕. 그 다음에 발리의 나시 잠부르. 아, 이게 발리 산발 소스래. 산발 맞다. The name is 산발 맞다. 산발 맞다. 산발 울럭. 산발? 산발 울럭. 울럭. 아, 산발 울럭, 산발 마따, 나시 잠부르, 소꼬리탕. What is this in Indonesia? 숯분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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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해 보인다고요? 일단 국물부터 가겠습니다. 당근도 들어가 있고, 감자인가 이거? 그 다음에 소꼬리 들어가 있고. 야, 약간 한약향이 나는 꼬리곰탕 느낌인데? 야, 어떻게 끓이면 이런 맛이 나지? 야, 이거 한국 가서도 해먹고 싶은데, 이런 국물. 꼬리고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꼬리고기 과연 질긴지 연한지.
탱글탱글합니다. 딱 좋다. 이 안에 야채랑 꼬리 고기 진짜 잘 어울려요. 장난 아닙니다. 아, 카레 맛 나냐고? 아니야, 이건 카레 맛이 아니에요. 아, 이건 무슨 맛이지? 후추 맛에 훨씬 더 가까워. 이거 한국인 입맛에 무조건 맞아요. 장담합니다. 자, 밥도 한번 먹어볼까? 이건 그냥 옆에 반찬들이랑 함께 먹으면 되죠, 그죠? 다양하게 나오네. 야, 이게 맛있으려면 주위에 밑반찬들이 많이 써야 돼. 밑반찬들 아주 굿. 느낌이 약간 발리식 백반이야. 맛있어요. 아, 발리 산발 소스 맛있다. 사태바비. 돼지고기, 꼬치. 소고기 숲 안에 토마토도 들어가 있어요. 이 나라도 국물 요리 꽤 잘 맞는 것 같은데? 육수 맛이 좋아. 여기 맛집 인정. 꼬리 고기 간이 잘 맵네. 확실한 건 만약에 내가 여기 살잖아요. 이 집 나한테 단골 될 것 같아. 인도네시아 음식이 뭐 양념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게 한국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 지금 여기 나시 짬부르 중에서도 밑반찬 먹는데 이거 약간 한국 반찬, 약간 멸치볶음 이런 거 있잖아. 그냥 한국 맛이야. 그냥 완전 그냥 한국식 백반 느낌이야. 아, 존나 맛있네. 아, 나시 다 먹었는데 아쉬운데. 다음에는 이렇게 시키고 사태까지 시키면 딱이야. 그렇다면 데슐랭 일단 계산을 하자. 가격도 한번 보자. 나시 짬부르 8,000원, 소꼬리 수프가 15,000원. 소꼬리 수프는 좀 비싸네. 토마토 주스 2,500원. 근데 확실히 현지 식당보다는 가격이 좀 세긴 해. 현지 로컬 식당은 이거보다 훨씬 싸거든. 여기의 한 2분의 1 정도 가격 한 데도 있어. 근데 여기는 워낙 유명하고 또 레스토랑 자체가 좀 좋고 하니까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너무 비싼 것 같아, 로컬한테는. 데슐랭은 8.9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음식 자체가 너무 맛있었다. 가격만 좀 저렴하면 9점대 맞아요. 발리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꽤 비쌌어. 왜냐면 이 현지 로컬 식당은 여기에 반값, 심지어 여기의 반의 반값 하는 데도 있어. 아까 우리가 먹었던 그 짬부르 있잖아, 나시 짬부르. 그거 2,000원에 파는 데도 있어요. 여긴 8,000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아, 좀 비싸긴 해. 잘못으니까 우리 이 주변 탐방 한번 쓱 가볼까. 이쪽 거리 자체가 되게 핫한 거리야. 이 거리 위에 뭐 많아요. 이 거리에 맛집들이 제일 많아, 온 발리 통틀어서. 어떻게 발리의 제일 맛집이 많은 거리 밤 풍경 한번 보실라오? 이쪽 라인에 유명한 식당들이 진짜 많아요. 야, 여기 가죽 부츠 이런 게 팔리나? 가죽 자켓 이런 게? 야, 여기서는 입을 일이 없을 텐데. 어우야, 아, 나 이런 아트 갤러리 이런 데 좋아하는데 발리에 이런 아트 갤러리들이 엄청 많아요. 제 그림을 잘 모르지만 좋아라 하긴 해. 집에 걸어두면 좋더라고. 이쪽이 핫한 거리라던데. 뭐 하는 거야 여기? 식당인가? 뭔가 좀 핫한 거 같은데? 뭔가 좀 사람들이 좀 있는 거 같은데. 아, 여기 기억납니까? 여기 자유로운 영혼들만 있는 거기. 기 빨리는 애들 절대 못 들어간다고요, 여기요? 아, 그냥 앉아 있으면 돼. 재밌어. 야, 바이브가 지려요. 들어가서 우리 바이브나 좀 탈까? 바이브는 여기가 좋아. 아, 여기 저번에 씨따랑 같이 왔던데 그날 물 좋았는데 오늘 좀 약한데? 빙땅 마실까, 빙땅? 아, 근데 땀 흘리다 보면 결국 제일 땡기는 건 맥주야. 뭐 아이스크림 마시고 차 마시고 물 마시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맥주야. 아우. 존나 시원하다. 약간 술주정 노랜데?
근데 뭐 여기 다들 뭐 이렇게 스트레스 풀고 릴렉스 하러 왔으니까 막 그렇게 점잖하게 놀 필요 없지.